태연과 이트.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. 약간 우리 설아 씨가 키도 크시고 좀 그러시잖아요. 전 되게 작은 사람의 이상형이었었어요. 근데 단신 단신 마신 그냥 제 이상형 중에 하나를 갖고 계셨어요. 어깨가 넓었어요. 그럼 누구랑 친해? 소녀시대랑 친합니다. 소시분들은 남친하고 사귈 때 위아래로 몇 살 가능한가요? 위아래로? 어,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? 전 위로 10살. 위로 10살. 위로 아래로는? 아래로는 1살. 아래로는 왜 이렇게 아래로, 위로는 왜 이렇게 관대하면서? 어, 연하는 솔직히 감당할 자신이 좀 없어요. 아, 그래요? 어, 누나로 챙겨주기가? 네. 어, 돈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. 아니요. 네.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좀 기대고 싶어서. 기대고 싶어서. 네. 특이는 본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 슈퍼주니어라는 책임감을 지는 거예요. 이거는 나 진짜 못하잖아. 아니 잠깐만. 이런 스타일은 좀 실타. 어. 어린 남자. 어. 맞아. 전화 통화를 싫어하는 남자. 그치 그치. 남자 남자는 통화를 길게 못한대. 나 원래 그 수술을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. 진짜로? 아. 근데 나. 오 사바 사바. 오 사바가 뭐야? 고등어. 사바. 아 사바 고등어. 난 고등어 엄청 좋아해. 고등어. 아유 명연기예요. 아 좋아요. 세연이는 명연기인데 전 좀 발연기예요 지금. 그래요. 봤어요? 세연 선수. 아, 약간 이렇게. 네. 자 그러면 인준우 선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나가고 있거든요. 체력을 많이 비축하는 건가요? 그렇죠. 네. 두 바퀴를. 가장 최근에 기획사 모르게 나갔던 약속은? 이거 사적으로 그냥 질문하시는 거 같은데? 예, 질문이 없습니다. 누구랑? 어떤 녀석이랑? 예. 자, 빨리 대답해 주세요. 대답해. 잠깐만요. 네. 회사와 관련된 사람도 괜찮은 거죠? 아, 뭐 아무거나. 그러니까 기획사 모르게 나간 거. 가장 마지막에. 아 뭐야? 손잡은 날. 손잡은 날? 야 이거 너무한다. 어렵다. 야, 생각이 너무 안 나는데 어떡해? 아니 이거
야, 이거 너무 재밌다. 나. 울려라, 울려라. 아, 질문이 어렵다, 진짜. 어떡해. 야, 진짜 어떡해. 뭐, 아무나? 와, 어렵다. 울려라, 울려라. 따르릉, 따르릉. 내가 네 오빠야.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 그룹으로 어릴 적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.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고 하려면은 몰래 데이트 같은 거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몰래 데이트 같은 거, 몰래 데이트 같은 거, 몰래 데이트 같은 거 이제 많이 귀걸이, 귀걸이. 요거 커플 귀걸이인가요? 그러니까 오해가 있어요. 네. 아니, 지금 보니까 잠깐만. 네. 손을 좀 하면 네.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귀걸이가 하나 있고 네. 요거 지금 벌레 같은 게 여기 하나 있고 이게 그러니까 아, 그, 그러니까. 아, 지금 이 귀걸이는 아니고요. 그 토끼 모양의 귀걸이였어요. 근데 그게 왜 화제가 됐어요? 제가 산 귀걸이가 소녀시대 태연 씨와 같은 거였구나. 산 곳은 달랐거든요. 아니, 어제거나 근데 이제 어쨌든 네. 같은 토끼니까. 누가 먼저 샀어요? 제가 먼저 샀어요. 그럼 태연이가 따라한 거예요? 뭐? 따라한 게 아니라 제가 사고 그 친구는 샀는데 둘이 보더니 어? 둘이 귀걸이가 똑같은 거다. I think I need a little time, babe. To heal from your mistakes. Before you ask me if I'm okay. 좀 뭔가 같이 베풀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. 계속 받기만 해도 좋아요. 받을 때만큼 감동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... 똑같죠? 태연이 운대요. 아까 우리가 한 얘기 감동받았나 봐요. 뭐야? 나는 내 안의 강소라가 이상형이다. 이상형은 아닙니다. 태연 씨, 서연 씨 결혼으로서는 이특 씨보다 선배인데 후배 이특 씨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태연 씨가 보기에는 어때요? 뭐 어차피 뭐 끝날 건데요 뭐. 형 아닌데 억지로 만난 거예요? 아니야. 저를 비롯해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소녀시대 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.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? 네,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과 MBC 가요대전을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. 제발 아, 나